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한 한강 작가의 저서가 품귀 현상을 보이는가 하면 또 초판본이나 친필 사인본은 정가의 수십 배 가격에 중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 신드롬 어떻게 한 주 느끼셨습니까? 네, 노벨 문학상 그 파문이 경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출판사에는 재고가 없어 그야말로 야단 법석입니다. 주말에 쉬지도 않고 다시 찍어내고 있고요. 출판사뿐만이 아니라 서점에서는 일부 서점에서는 여러 가지 매진 행렬 또 줄을 너무 사는 바람에 일부 서점에서는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는 너무 사람이 몰려서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폭발적인데요. 자,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이런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관심과 호기심이 지금 이 작품에 대한 경제적 수요를 폭발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권 시장에서는 또 이 강산에 아니 이 한강의 작품을 취급하는 관련사들의 주가도 뭐 상한가를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이런 양상인데요. 단순히 호기심뿐만이 아닙니다. 나도 이번 기회에 노벨상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그 실제 저작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다. 또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다음 학기 또 이번 학기 특별 활동에 교재로 사용하겠다. 이런 수요가 아주 폭발하면서 네. 이 한강 씨의 작품에 대한 수요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더더군다나 이 한강 작가가 책을 여러 개 책을 썼어요. 네. 그동안에 한평생. 그러다 보니까 책마다 또 특징이 굉장히 차별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 책들을 구하기 위한 열풍이 그야말로 경제계마저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인쇄공장이 주말에도 또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또 한강 작가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가 한강 작가 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작가의 책에도 한 번 더 눈길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서점에도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 도서 관련 산업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침체했습니다. 예. 책을 읽는 인구도 감소하고 해왔는데다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웬만한 뭐 지식이나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얻는 이런 세태가 주류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한강 씨의 노벨상 수상이 계기가 돼서 한번 책을 제대로 읽어보자. 또 갔다가 줄 서서 제목을 볼 때 또는 그 나와 있는 소재를 볼 때 이런 책도 있었구나 라는 데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관심이 다시 뜨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문학 수준이나 예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정평이 높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문학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번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말 체계가 영어권과 워낙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지금 사장이 되어 있는데 일부 출판사에서는 이 한강 씨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저작자들이 많다. 그 작품을 찾아서 번역을 해서 다음 노벨상에 노벨 문학상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출판사 기획팀의 의견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이 한강 씨의 경우는 외국인이 직접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번역이 제2의 창작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 힘들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강 노벨상 수상자 작품은 베지테리안 이름이라는 등등으로 번역이 됐는데 번역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얻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 문학사의 새 지평을 여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지금 촉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돌풍이 K-문학 전반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지테리안이라는 책
예. 책의 경우는 그 이 노벨상 수상을 하기 전에도 미국 대학이나 유럽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일부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 교재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한국의 작품이 사상 최초로 상을 받았다. 더더군다나 이 한강 씨의 베지테리안이라는 작품은 예.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먹지 않게 된 영혜라는 한 여인이 겪는 인간적인 갈등을 산문 형식으로 또 워낙 그 인간의 내면을 잘 간파한 책이다. 이런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서양에서도 이 소설을 좀 제대로 한번 연구해보겠다는 그런 근데 특히 해외에 이 베지테리안이라는 번역책에 공급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우리도 평소에 다른 나라 작품이 노벨상 수상을 하면 기다렸다가 어떤 작품이 이렇게 세계적인 높은 평가를 받느냐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럽에서는 특히 동양권에서 그것도 여성이 그동안에 무명의 작가가 세계적인 작품 이견 없이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 한 동양의 노벨상 수상 작품의 그 작가의 풍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나라 또 이 K-컬처, 문화, 예술, 음악, 미술 이런 데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한국 문화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중대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기대를 크게 낳고 있습니다. 예, 한강 작가는 뭐 이전에도 부커상 받으면서 원래도 유명한 작가였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하면서 더 그 위상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봤고 다음 주제는 또 가격 인상 소식인데 요즘 야채, 채소 정말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빔밥 가격이 또 그렇게 올랐나 봐요. 얼마나 올랐어요? 예,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상당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먹거리 물가 중에서도 기후와 관련 있는 종목들의 가격이 지금 껑충껑충 뛰고 있는데요. 뭐 무슨 물가 관리를 잘못했다기보다도 기후 변화 때문에 지난 여름에 엄청난 폭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폭염에 약한 어떤 제품들, 채소들의 지금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을 당장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채소류가 많이 오르는데 이 외식도 외식에서 그 채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이른바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원가가 올랐으니까 제품 가격을 상승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빔밥 가격이 만 원이 넘어서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삼계탕은 17,000원까지 올라가는 뭐 그 밖에도 이 폭염에 약한 재료를 쓰는 외식 음식 가격들이 뭐 일제히 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품목이 또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예. 김밥 같은 것은 한 달 전만 해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는데 좀 김수급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량을 관리를 하면서 조금 떨어지면서 김밥은 조금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품목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동인데요. 가격이 올라간 제품을 가급적이면 좀 덜 섭취해주면 해당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주머니 사정도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무턱대고 그냥 나는 가격이 얼마나 오르더라도 비빔밥만 먹고 비빔밥에 운명을 걸 거야. 예. 뭐 이런 자세보다는 예.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는 게 우리 경제 전체 돌아가는 데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자,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면 배추가 53%를 비롯해서 일부 품목들은 40%, 30%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그 결과가 지금 외식비, 식당 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요즘에 갑자기 채식이 그렇게 끌리는데 채소값이 오른다니까 좀 속상해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비빔밥, 삼계탕 가격은 올랐지만 김밥은 또 소폭 내리고 칼국수나 냉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하고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궁금하고 사실 한편으로는 가격이 비슷하다 해도 이미 상당폭 올라있다 보니까 소비자 체감은 여전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외식비나 음식 가격은 이른바
이 탄력성이 굉장히 적은 제품이거든요. 예. 이 경제학에서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소비를 증가시키거나 늘릴 수 있는 그 정도를 흔히 일레스티시티라 해서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탄력성이 높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를테면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그 식품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안 먹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책에 나서서 공급, 수급 관리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제품은 지난달에 올랐다가 상당 부분은 또 가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채소류가 여름 폭염 때문에 다음 가을 채소가 나오는 데는 적어도 뭐 빨라도 한 보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특히 칼국수, 냉면, 뭐 삼겹살, 김치찌개 같은 것은 이 채소류가 오르는 속에서도 최근에 가격 변화가 없어요. 참 다양한 설은 이루고요. 네. 김밥 같은 경우에는 김 수급이 급격히 그 수급난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좀 내리고 있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좀 세심히 살펴보고 가격 인하 품목을 위주로 소비하는 것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올해 들어서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세대별로 그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 부동산을 살려면요. 6억 원 이상 되는 중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른바 자금 조달 계획서를 그 정부 기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지난달에 그 주택의 실거래 평균 가격이 11억 7천만 원인데요. 6억 이상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대부분 한 7, 80%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분석을 해봤은 게 국회 자료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나왔고 이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다면 부동산 안정화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적인 변화는요. 40대하고 50대 같은 층은 기존의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새 집, 좀 더 비싼 집 갈아타기를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집을 새로 짓는데 새로 짓는 집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든지 기존의 집과는 좀 다른 새로운 시설들이 확대가 되고 또 자녀 숫자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갈아타기 하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좀 전에 집이 없었잖아요. 예. 집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집을 구할까? 자금 조달 계획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주식과 채권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분 20대와 30대는 목돈이 없을 경우에 급여가 좀 생기면 틈틈이 주식도 사고 본드라는 채권도 사고 가상화폐도 샀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돈을 한꺼번에 처분하고 이 돈으로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은 오르고 주식은 좀 안 오르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게 부동산 타느라고 주식 쪽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분석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밖에 또 젊은 세대들은 증여, 상속. 증여라는 것은 살아있는데 부모나 또는 친인척이 직접 돈을 주는데 그 돈으로 사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 아기가 집을 산 경우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건 전형적인 증여죠.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사망을 했다 이러면 상속인데 그때 상속 자금으로 뭐 농토가 있고 또는 보석이 있고 이랬을 때 그것을 팔아서 부동산을 사는 이런 패턴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요. 갭 투자라는 게 전세금 끼고 전세금이 굉장히 높아지면 이를테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9억 전세금 끼고 자기 돈은 1억만 들어가는 이런 것을 개입 투자라고 그러는데 개입 투자 비율은 생각보다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 대목은 투기적 요소가 좀 줄어들었다. 네. 부동산 투자가 좀 안정화,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은행권의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이른바 DSR 제도를 40%까지 낮춤으로써 소득의 일정 금액 이상은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지금 이 부동산 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라고 하는 대출이 사실상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행보다는 그 규제가 좀 덜한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제2금융권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올 상반기까지는 또 7월, 8월 달까지는 은행은 대출이 많이 늘어났지만 제2금융권은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아무래도 이자가 좀 싸기 때문에 이자가 싼 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이게 이제 9월 달부터는 역전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뭐 이걸 갖다가 이제 한쪽에서 억제하니까 그게 억제한 게 다른 쪽에 풍선처럼 터진다 해서 풍선 효과라고 그러는데 정부가 이 대목을 좀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5일 날 새마을금고 또 저축은행 신협 관계자 제2금융권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현재 무슨 심각하게 문제가 뭐 풍선이 터졌다든지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네. 선제적으로 좀 막아보겠다. 그리고 이게 계속 심각하면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를 좀 낮춰보겠다 하는 이런 어떤 지금 조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보면 예. 보험, 새마을금고, 수협 이런 쪽에서 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